자, 공부법 1탄. 예전에 글쎄 이제 이건 뭐내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 그 공부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선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느꼈던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 뭐 2시부터 4시까지는 뭘 하고 뭐 4시부터 6시까지는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세워 놓잖아? 뭐안 돼요, 잘. 느껴보지 않았니? 왠지 잘안 돼. 안 되는 날이 많지. 되는 날이 며칠 있고. 나는 이런 식의 공부를 좀안 했어, 고등학교 때도. 그게 아니라, 오늘 한,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몇 가지 내용은 좀 한번, 좀 경험을 좀 해봐야지라고, 이제 대강의 계획만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아침에 좀 하다가, 저녁에 좀 하다가 그랬거든? 그냥 기분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도 그날 할걸 다, 대부분은 해. 이런 방식이 제일 편하고 좋아.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일단 어느 정도 양은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해놓되, 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언제 한다, 막 이런 식으로는 잘안 지켜져. 근데 내가 볼때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대부분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 그,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거 하는 거 있지? 이런 거보다는, 공부에 고수가 되면 이런 거잘안 해. 통제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통제하려고 이제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저기 계획표가 그 사람을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벌써 통제, 남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한다면, 특히나 적당한 통제는 뭐 어느 정도 그래, 괜찮다 이거야. 근데 뭐 잠자는 시간에, 먹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까지 누가 다 정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일단 공부가 아닌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럴 때는 스카이는 포기해야 돼. 그냥 적당히 가면 다행이야. 대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계획을 짜서 하는 거고, 뭐 계획을 이제 누가 짜주더라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대신, 이번 주에 해야 할 양은 다 끝내고 있음. 오늘 해야 할 양은 어느 정도 마무리했음. 이렇게 돼야 되고, 양도 적당해야지. 학원 다녀본 애들 얘기 들어봤니? 막 이만큼씩, 하루에 100문제씩. 비현실이야, 비현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서로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혹시나 내가 조금 내줬다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해서. 왕창 내준 문제는 없으니까. 네가 못했지. 내가 못한 게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둘다좀 서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적당량이라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남이 찾아줄 수가 없어. 근데 물론 평균치는 있다. 기억해. 적당량이라는 거에 대한 평균치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내줄 때도 그 평균치의 기준에서 일단 내주긴 해. 근데 너도 알잖아.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똑같이 50개씩 꼬박꼬박. 영어 단어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못할 때가 와, 그것도. 수학도 비슷해. 내가 얘기하는 평균치는 난이도. 쉬운 거 30, 어이구. 중간 거 30, 어려운 거30 해가지고. 잘 섞어서 20, 25문제 사이. 이게 평균이야. 쉬운 것만 풀면 얼마나 풀지. 근데 그건 뭐. 야, 그다 알고 있는 구구단 더 외워봤자 실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 그런 너무 쉬운 문제 좀 적당히 해야 돼. 그 대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잔뜩 집어넣어도 그날 성취감 느끼기. 너무 어려워. 적당량에서. 그래서 평균치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줄여줘. 옛날에 이제 그 3년 전에 공부 기차게 잘하는 오빠 하나 있었는데, 일부러 품덕고 가서 맨날 1등 하고 막 용인시 장학금 받고 공짜로 학교 다니고, 그래서 뭐 붙고 싶은 학교 다 붙어 맨날. 근데 있잖아, 슬럼프 왔을 때 있었어. 고1 때 슬럼프 진짜 세게 와가지고 그때 내가 하루 10개도 안 내줬어. 5개?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내줬어, 숙제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시절에 따라 이제 살짝 서 유동적이어야 돼. 예. 그러다 이제 신나면 50개씩 푼다고. 80개씩 풀고. 방학 때 하루에 100개씩 풀었대. 이게 시킨 게 아니야. 나는 평균치 맞네. 조금 더 내거나 그 이상은 이제 그 사람한테 좀 맡겨. 많이 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누가 시켜서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돼. 내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일 수 있어. 그래서 공부량이라는 거좀 그렇게 적당하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 너가 하는 거는 좀 이제 앞서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두권 정도가 제일 적당해. 선행을 할 때는 두권 정도. 근데 두 권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권을 두번세 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그건 취향에 따라 좀 결정하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중학교 때랑 비슷해. 근데 이때는 이제 교재가 좀더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 그래서 교재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골라가지고 나눠가지고 원, 투, 쓰리 해서 투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요즘 트렌드야. 모의고사 그동안 계속 나오잖아 매년. 전국 시험이야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내는 시험이랑 그다음에 그 이런 문제집 있지. 요거 딱 좋아, 딱 좋아. 뭐 이제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든가 아름다운 쌤이라든가. 뭐, 개념 원리라든가, 개념 유형이라든가, 정석 빼고. 정석은 조금 너무 이제 올드 트렌드하고, 문제가 좀 작아, 사실은. 연습용으로는 좀 갑자기 어려워지고 좀 문제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남이 풀어줘야 돼, 그래서. 너무 확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거든. 원래 모의고사인데, 몇 문제 안 풀고 모의고사를 바로 풀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좀 중간에 더 연습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풀면, 좀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쉽다 어렵다는 무조건 상대적인 거야. 어려워 죽겠다고 막 커트라인 10점, 20점씩 떨어지는 시험도 인터넷 꼭 가보면 쉬웠어가 20%씩은 있어. 뭐 뉴스에 어렵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쉽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한 20%씩 있어. 상대적이라 그런 거야. 잘하는 애들한테 뭐 쉬우나 어려우나 다 그냥 쉬워. 자.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집을 잘 조합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밑에 깔려져 있는 것들은 다 모의고사야. 어차피 수능 봐야 되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수능을 잘 보게 미리미리 풀리키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수능 다 깔아놓은 거야, 이렇게. 일단 이게 다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뭐 밑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여기에서 별표 있는 애들, 아, 여기 한 반은 다 모의고사야. 그래서 시작부터 공부하고 나서 기초 연습하고 모의고사를 조금 보고 익숙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모의고사만 진탕 푸는 거야. 좀 재밌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 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중에서도 약간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3단계 문제집이 있단 말이야. 그건 약간 고난도 스타일만. 그래도 모의고사 스타일을 벗어나면 안 돼, 요새는. 그게 요즘 공부 추세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그때는 내가 또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최근에 뭐 용인 애고라든가, 뭐, 그 인천의 하늘고라든가, 좀 공부 좀 한다는 자사고들, 이제 내신 시험을 딱 받아봤는데, 다 이거야. 변형, 모의고사 변형. 슬슬슬 그렇게 되더니만 요새는 조금 아예 추세가 좀 잡힌 것 같아. 근데 문제도 되게 좋아, 내가 볼 때. 자, 그렇게 해서 있잖아. 내신 시험 대비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결국엔 이제 수능 대비까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수능 대비 범위가 넓으니까 그때 넓은 범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를 조금 바꿀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공부의 양이라는 거는 평균 20, 25개로 좀 맞춰주고, 혹시 좀 남은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다음에 숙제할 때좀더 해. 나에 대한 벌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해. 아니면 그냥 하고 자든가. 근데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 돼. 그날 뭐 컨디션이 너무 나쁘지 않은 이상은, 아, 내가 어제 좀 못한 게 있으니까, 이번엔 좀 하자.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한 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되는 분량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쌤 공부 양은, 혹시 어제 못한 게 있으면 오늘 30분에서 한 시간 동안 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일단은 전략적으로 좀 짜놨어요. 그래서 공부에 일단 양은 그렇게 좀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게쌤 바람이고, 물론 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기준이 적용이 좀될 거야. 근데 한번 써봐봐. 난 15년 동안 선배들이랑 되게 잘했어. 그다음에 문제 풀때 우리가 이제 유사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풀어야 돼. 맞아, 맞아. 한 서너 개 정도는 비슷한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어. 그리고 유형별로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서너 개씩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첫 번째 유형에 한 네다섯 문제 풀고, 두 번째 유형에 한 네다섯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유형이 뭐 적으면 한 너댓 개. 근데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10개 정도씩은 되는 것 같아. 10개, 8개 사이. 한 단원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이거는 사실 시작부터 혼자 풀기보다는
그러니까 유형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이건 남이 푼걸 보고 배워라 이거야. 남이 풀어놓은 걸 보고 배워놔라. 배워놔라. 일단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걸 한번 쭉 써먹어 보면서 자기 걸로 익히라.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어. 근데 이 분홍색 비슷한 문제 풀이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질려. 그리고 집중력 떨어져, 진짜로. 오히려 많이 푸는데 더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나만 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풀고 있는데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멍하니 답만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더라고. 멍하니 그냥 답만 맞추고 있는 거야. 뭘, 와, 이거구나, 뭐 깨닫는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공부를 안한것 같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거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취향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좋으면 하고요. 혹시나 이게 좀 너무 질리거나 지루해서 뭔가 머리가 자극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확 오고, 아마 그 자기가 느낄 거야. 오히려 많이 뭘 하고 있는데 지루해.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예, 그럴 때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유형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풀어. 좀 새롭잖아. 색다른 것들을 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을 봤을 때 받는 신선한 자극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난 어떻게 이렇게 풀건 가로로 풀건 아무 자극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써야지. 가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키는 걸 해내야지. 막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없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야지. 뭐가 없을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지.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뭔가 없을까? 예.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유형, 1번이 나오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6번으로 갔다가. 어차피 다풀 거잖아. 작은 이벤트를 만드는, 예. 그냥 또 했었어. 그냥 종종 해. 아, 선생님 너무 심심한데, 그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너는 이거 풀고, 나는 이거 풀어주고. 노는 거야, 서로. 이제 공부를 가지고 뭐 그러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 선생님 오늘은 제 파트너가 돼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명. 그리고 이제 설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자극을 받는 거야. 지적인 자극이 이제 되는 거지. 이제 뭐가 됐든 공부는 스타일대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대화 되게 중요해.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공부 편하게 할수 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책딱 주고, 내가 여기 외웠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막 떠들기도 하고, 암기 과목 할때 그런 경험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람은 재미라는 게, 공부는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고. 난 옛날에 어떤 애 집에 있는데 유리창에 막 글씨 밤 되면 잘안 먹어. 써놓고. 귀신 나온다. 막 할까? 유리창 너머에 웬 사람이? 나였어. 깜짝 놀지. 비춰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어떤 그런 이제 액션이나 활동들이 지루함을 좀 덜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공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두뇌를 자극시켜주고 있는가, 이런 거야. 유명한 사람이 쓴 방법은 다 써보는데 내게 아니면 안 쓰잖아. 왜냐면 나한테 별로 신선하지?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법이라는 게 100사람이면 공부법도 100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100개의 공부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형 공부는 하긴 해야 돼. 종류별로 어떻게 푸는지 좀 알아야지. 그리고 적당한 양을 소화해내는 게좀 중요해. 옛날에 이제 그 26대 내가 하나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어. 아, 이 분야가 내 분야 안 맞다 해가지고 학교 다시 가 전공을 바꾸려고 졸업해서 이제 근데 걔 목표가 뭐였냐면, 하루 3개씩 어제보다 이 과목에서 새로운 걸 익히겠다였어. 서울대 갔잖아. 딱 1년도 안 공부했는데 하루 3개면
모든 과목당 하루 3개씩이면 있잖아. 한 달이면 90개잖아. 그 정도면 책한 권은 거의 다 나와. 그러니까 맨날 한 권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새로운 거 3개 더 배우고 남는 시간에 복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욕심 안 내도 돼. 근데 꾸준히만 하면 돼. 그리고 너무 억지로 공부를 막 이상하게 막 스케줄 잘못 짜가지고 그냥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면 되고, 그냥 죄책감 있지. 죄책감. 이런 거 자꾸 그렇게 발동시켜가지고 공부 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공부는 즐거움이 원동력이 돼야 훨씬 많이 갈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워낙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되는 거야, 내가. 그날그날. 공부량을 잘 소화를 했다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공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가 잘안 됐다고 내일 만회하면 돼. 알았지? 그래도 그 정도 양만 놀아. 너무 많이 밀리지 말고 그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스케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수학하면 수학 점수 좋아. 지겠지? 아까 내가 말한 집중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 얘기해 보고. 자, 이제 하루 25개 몇장 정도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셀 개,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열넷,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장 반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왜냐면 이게 난이도 있는 거랑 쉬운 거랑 섞어서 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 대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복습을 좀 해주고 예습도 살짝 하고, 그다음에 집중은 오늘 하루 이제 그 분량에 좀 맞춰주고, 대금 그런 방식으로 좀 부탁한다.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독특한 기호 사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